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 1월 공급량 부족으로 잠깐 꽃값이 급등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꾸준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서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화훼 농가입니다. 서울로 보낼 미니 델피니움 포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첫 수확을 한 이래 벌써 세 번째 수확이지만 규모가 작아 가족 일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찾는 꽃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종을 하고 있는 화훼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종들이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이 크게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경북의 화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치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거베라는 전국의 절반 이상, 리시안 셔스는 4분의 1 이상이 경북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장미나 국화처럼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경쟁이 되지 않는 꽃은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했는데 꽃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의 숫자는 늘고 생산액의 증가 추세도 뚜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행사용 위주였습니다. 행사할 때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런 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 꽃꽂이 쉽게 말해서 생활용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현실에 안주했다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판단입니다. 거베라 품목 육성 및 다른 품목에도 품목 육성에 박차를 더 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화훼가 선방이 아닌 선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 소비 패턴과 기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